만나서 반갑소. 나는 쩝쩝박사 붓가시오. 오늘 이 쩝쩝박사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요리는 이 칠면조 구이입니다. 아, 아주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? 이야, 이 얼마나 바삭바삭한지 소리 한번 들어보시오. 이 녀석을 또 내가 거침없이 한번 들고 뜯어먹어보도록 하겠네. 우와, 냄새. 미래에서는 치맥이라는 게 유행이라는데 나는 칠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. 같이 칠맥 한번 드시게. 뼈가 있네. 자, 이번에는 소스를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소. 불닭 소스랑 불닭 마요 소스요. 우와, 이제 닭백숙 못 먹겠다. 무조건 칠면조로 간다. 와, 어떻게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이 살보시오, 이 살결이 보이시오? 겉표면은 아주 쫄깃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아주 고소한 느낌. 지금 찢어지는 게 이 끝에 살짝 씹어보면 되게 부드러운데 손으로 뜯으려니까. 불닭볶음면에다가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. 야, 진짜 끝내주고 이건 진짜. 와, 꽁이나 먹어봤지. 야, 지금 대충 발라냈는데도 지금 살이 이만큼이요. 이래서 그 서부에서는 추석 같은 날 칠면조를 잡는다는 게, 응? 이래서구만. 와, 자, 여기다가 이쁘게 칠면조 다리살을 불닭볶음면 옆에다 이렇게 놨어. 자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. 와, 이거 진짜 주먹밥에다가. 이건 매운 불닭 소스. 이 구독 식솔들 덕분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매콤한 거. 뼈가 많소. 주의하시오. 이 쩝쩝박사가 먼저 먹고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터이니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드십시오. 자, 아유.
흰면에 먹을 걸. 너무 매워. 다음부터 불닭볶음면 안 먹어. 비 내린다, 비 내려. 와, 살코기가 끝도 없네. 끝도 없어 진짜. 자, 이거 다리 하나면은 한 두 명에서 잘 못 먹는 사람은 세 명까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소 진짜. 근데 뼈가 좀 많아. 아, 몰골이 많이 안 해먹구려. 그래. 아, 술도 좀 약하고. 아, 매운 것도 잘 못 먹다 보니. 그래도 내 자네들을 위해서라면 이 뭘 못하겠는가. 이 불닭볶음면을 누가 먹자. 이제 다시는 불닭볶음면을 먹지 않을. 자네들은 비빔면하고 같이 먹구나. 아, 매워.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을 대령하지요. 내가 이제 다시 평정심을 찾았네. 이 성난 위를 달래볼 것이야. 이 매운맛을 달랠 땐 이 차가운 얼음과자만 한 것이 없지. 다음에는 이 두 개 더 먹방을 따로 찍어야 될. 네, 오늘 이 칠면조 요리를 사자성어로 잡을졸, 기운기, 편안을 타, 만을 타. 이 편안한 기운이 아주 많으니 그 기운을 꽉 잡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지. 그것이 바로 칠면조 요리였네. 합쳐서 졸기타다.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. 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네. 모두들 칠면조 맛있게 먹고 오늘은 여기까지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하네. 그럼 안녕 모두들. 강경하시게.